안녕하십니까? 태연. 오늘은 메르스 예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혹시 여러분 메르스를 아시나요? 메르스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메르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알려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메르스 박사입니다. 메르스에 안 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에 여행을 갈 때는 주의하세요.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차지하고 낙타와 접촉을 피하세요. 낙타 생고기, 낙타 우유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이 많은 장소에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헐. 세 번째, 열이 나는 사람이나 기침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주세요. 네 번째,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씻으세요. 비누가 없으면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본인의 경우에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본인이 기침을 많이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두고 다니세요. 마지막,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씻지 않은 손은 세균이 많아서 메르스에 감염될 수도 있답니다. 항상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을 지킨다면 메르스는 무섭지 않아요. 안전 예방수칙을 지켜서 튼튼한 어린이가 됩시다. 메르스 박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메르스 예방수칙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나중에